예능이면 예능, 일하셔야 돼.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남자죠. 보면 볼수록 빠지게 되는 배우 이서진 씨만의 반전 매력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아, 천만 가지 매력의 소유자 이서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나이는 전혀 가늠을 못하겠고 항상 똑같으신 것 같아서 요즘 조금 늙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예예 힘드신 상태. 그렇군요. 예. 아, 오늘 되게 백마탄 왕자 같으세요. 아, 뭐 컨셉이 그래가지고. 아, 예. 화장품 촬영인데요. 화장품. 네, 네. 정말 제가 진짜 15년 만에 와. 화장품 광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참 쑥스럽긴 한데.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러면은 섭외 소식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예. 뭐 영광스럽죠 사실 이 나이에 화장품 광고를 한다는 그쵸. 게. 그렇죠. 화장품도 그러면 원래 좀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저는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평소에도. 예. 근데 저, 그 종류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그렇죠. 뭐 에센스도 쓰고 뭐 수분, 로션, 크림, 뭐 아이크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 좀 어릴 때부터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예. 네네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좀 과하게 줌 좀 땡겨도 되나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뒤로 떠올 때 뒤로 빼야지 무슨. 정말 여전하구나 연애 같은 거. 배우시니까 이서진 씨의 어떤 데뷔 초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너무 이제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첫 데뷔가 20세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기 말에 99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SBS 드라마로. 연차로 따지면은 20년 차 배우신 거죠. 와. 아, 내 인생 최고의 작품, 내 인생 최고의 명대사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람 인생에.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패러디했던 대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아프냐? 나는 기쁘다. 아프냐? 나는 안 아프다. 뭐 다모가 아무래도 아프냐. 예.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